우리는 성인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소년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특히 소년들의 사건 변화에 대해서 최근 주제들이 매우 핫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이 뭘까요? 소년이라는 것은 법상으로는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년과 관련돼서 소년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성인 범죄에 비하여 우대해주는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할까요? 교도소로 보내는 형벌 내리면 되는데 전과로도 잡아주지 않고 단순히 보호처분을 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결정 같지도 않고 처벌 같지도 않은 처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또 사회생활의 이해관계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반항심과 반발이라는 부모님에 대한 코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삶의 궤도를 스스로의 의지를 갖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0세부터 4세까지의 기간은 절대적인 의존 상태, 그리고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 4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문제가 나타나죠. 어린이집에서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때렸다, 물건 갖고 싸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는 7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일을 가지고 사실은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행위 자체가 고의적이지 않다, 또는 부모나 보호자 또는 돌보고 계신 분의 문제로 기인했을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기점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해서 8세, 9세로 접어드는,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들은 자신의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전화받기가 두렵다라는 학부모들의 말씀도 있고, 또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 그런 사안들이 아파트 단지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1년 동안 열심히 사귀었던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 위해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대보름날 이제 쥐불놀이라고 하는 깡통 뚫어갖고 불 빙글빙글 돌리는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그거 했던 것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형들이 하는 걸 구경만 했죠. 저희한테 별 기회를 안 줘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서 7명, 초등학교 7명 학생들, 1학년짜리 7명이 쭈루루 모여서 노는데 라이터를 누가 하나 구해오고 불을 붙였는데 그 깡통을 바닥에 놓고서는 등지고, 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집단 등지고 서갖고 그러고 있다가 볕집단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크게 확 올라서서 이미 저희보다 키가 더 높게 불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방법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냥 무섭고 아저씨들 소리 지르고 야 이놈들 너 어디가? 뭐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막 도망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방바닥에 두고 숨어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뭐 부모님한테 얘기한다? 말한다? 뭐 그 사실을 알려줄까? 선생님께 얘기한다? 뭐 전혀 뭐 그런 생각 자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크게 다친 사람도 생겼을 테고 집 전체가 불타오르거나 아파트 한 뭐 동이 불길에 휩싸이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저학년은 정리하자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충분히 예측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똑똑해 보이는 애나 아주 우수해 보이는 애나 정작 알고 있는 자체로 본다면 예상 가능성에 대한 판단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참고로 볕집단은 저희 아버지가 다 변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혼난 것도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을 제대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겁나서요. 그 정도로 그런 문제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는 것도 부모님
또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린 시절을 끝냅니다. 3, 4학년을 통과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죠. 자, 이제 2,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11살에서 14살에 이르는 시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가 되면 좀 이성적인 판단이나 넓은 시야를, 그러니까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갖게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한다,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간다라는 짧은 목표에 대한 달성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과 친구들의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생깁니다. 나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만 10세로 설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에 대한 설정 기간 자체를 만 9세 정도로 낮춰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자, 만 9세, 10세 이후가 되면 점점점 친구들에 대한 관계가 중요하게 평가 대상이 됩니다. 나도 쟤처럼 하고 싶다. 저 행동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행동이지만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나쁜 행동도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점을 겪으면서 우리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윤리, 도덕에 대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관계는 과거 부모와 보호자라는 좁은 관계 울타리를 벗어나서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친구,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친구, 선생님들, 또 그 이상의 또 사이버 공간 같은 곳들을 이용한 SNS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넓게 넓게 펼쳐나갑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 정립은 그 즉각적인 질문 자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 아니면 한 단계 뒤에 있는 정도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3단계, 4단계 이상의 문제로 나아가는 경우라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못하고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중학교로 접어든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에 대한 반항심 등등으로 비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비행은 이제 점점 더 범행의 경계로 넘어가서 범죄가 되고 더 점점 진화시킵니다. 때론 범죄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2, 그 나이가 된 것이 이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 14세가 되면 행위에 대해서 직접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아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문제도 과거와 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또 어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 술, 담배, 게임, 운전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해보지 않고서 점점 판타지는 커져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년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낮아진다, 낮다라고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걱정하는 기사들은 되게 많고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출산율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사는 사실은 많이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소년이 행복해짐으로써 10명의 부모, 10명의 친구들, 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